미녀들의 수다. 네. 자, 오늘 미녀들의 수다를 찾으신 아주 반가운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몽골에서 오신 졸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뉴욕에서 오신 분입니다. 뉴욕에서 오신 마가레. 아이, 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신 헬렌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지? 아, 아니, 예쁘다. 드디어 진짜 뉴질랜드 분이 온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있던 분들은 대구분, 분당분이었잖아요. 아니, 미녀들의 스타를 알고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왜 나오게 됐어요? 일하는 여기서 일하는 여자가 2명 연대 어학당에 왔어. 네. 그 인터뷰했어. 아, 여기서 일하는 여자. 가히루아 도루파 가메테 가메테 가라 가라 가메테 가메테 가라 가라 핀디데라. 네. 아니, 근데 춤을 왜 이렇게 잘 추세요? 그냥 한국에서 우리 연세대 스트릿 댄스 동아리 있고 미국에서 댄스 가르쳤어요. 그렇게 번 톤으로 한국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알리다 씨는 여기에 혹시 아는 친구가 있어요? 네, 있어요. 사유리 친구. 네? 네. 아, 그래요? 사유리, 네. 사유리 씨 잘 아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을 때 교실의 친구였어요. 예. 근데 교실에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가본 비욘세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가본 비욘세? 가본 비욘세, 나 일본 비욘세? 자, 최정은 씨, 모처럼 이렇게 미스터 함께 하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예요. 네. 집에서 이제 밤에 이렇게 꼭 KBS를 예, 항상 이제 독점해서 보고 있는데. 네. 독점? 예.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연예인이 아니라 네. 오히려 제가 이 방청객의 입장에서 이걸 보는 것 같아서요. 오. 예, 제가 연예인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얼굴들도 작으시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제가 지금 외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UN이에요, UN. 네. UN? 예. 아, 알아요, UN. 예. 어, UN 알아요? 노래, 아니,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근데 그 가수 본 적 없어요. 유엔 아주 유명한 최정원 씨입니다. 홀리나 씨. 혹시 분당에서 치킨 배달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힘드셨구나. 아, 너무나도 먼 곳에 전 청와대 뒤쪽에 살고 있는데. 아, 본 적 분당은 너무나도 멉니다. 예, 예. 저 치킨 양념 시켜서요. 몇 개월 전에. 아, 같이 생긴 사람 왔어요. 잘생겼어요? 어. 자, 우리 최정원 씨, 그리고 케이시 윅터 씨와 함께. 오늘 새롭게 합류하신 우리 미스터 멤버들과 함께 미나드레스타 시작합니다. 주제에 따른 16명의 미나들의 답변 중에 10개를 순위를 먹였습니다.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가장 공감 가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해서 저희가 1위부터 10위까지 뽑아봤습니다. 맞아 공통 분모 토크.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남자에게 들어본 최고의 작업 멘트는 땡땡땡이다. 다라 씨, 혹시 풀 있어요? 왜요? 말 붙이려고 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그거 맞죠? 아, 근데 얼굴에 점 있지 않았어요? 어? 점 있지 않았어요? 제가 점 찍었거든요, 당신. 오, 뭐야, 이거 준비했어. 아이돌이네. 야. 제가 한 2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예예. 좀 이런 병들을 좀 고치려고 좀 잠깐 쉬었습니다. 자, 그래도 예전에 있던 거 하나만 좀 해주시면. 뭐 이제 많이들 하셨어요. 예? 너 어디야? 어디예요? 뭐, 네 심장 2cm 아래? 와, 2cm야 돼. 미스터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남자에게 어떤 이야기를 예. 들어봤을까요? 자,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 공개합니다. 뒷모습이 킹 왕짱이야. 이 뒷모습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영철 씨, 네. 이 중에서 누가 과연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까요? 뒤태가 이쁘다. 네. 다음에 부르니 그 듣고 싶어요? 어? 지금 우리 엉덩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브로닌 엉덩이 이뻐요? 어립니다. 이거 되게. 야. 자, 해당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타티아. 타티아 씨.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클럽에 가봤는데요. 네. 전 그때 친구들이 처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좀 쳤어요. 그 다음에는. 제 친구들이 따로 가서 제가 혼자서 춤추고 있어서요. 어떤 한국 남자들이 계속 카카카 나 이렇게 계속 뭐 뛰었어요. 네. 바보 엉덩이가 킹 왕짱이야 이랬어. 저는 그때 그 말 몰랐어요. 킹 왕짱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몰랐어요. 킹그 드럭하고 있었어요. 어떤 남마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한테도 왔어요. 이런 느낌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마워요 엉덩이가 킹 왕짱해서요. 제가 한국 남자한테 그 축축빵빵 들어봤어요. 너무 좋아요. 이 말은 너무 좋아요. 그 왜냐면 설명할게 그 이렇게 그 남자 그 축축빵빵 뭐예요? 물어보는데 그 사람 그 축축빵빵. 야구 감독님 같은데요? 축축빵빵. 제 생각.